예, 그러면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예 파일을 만들어 주신 상태라가지고, 이두 파일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랑 동일해요. 이 하단 부분, 이게 입력창 이렇게 뜨면은, 하단 부분에 이것을 눌렀을 때, 이제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다른 것도 다 동일합니다. 입력 수정을 함유 기본값으로 했을 때 여기가 활성화되고 또 여기에서 뭐를 눌렀을 때 아래 부분이 활성화되고 이걸 눌렀을 때 아래 부분이 활성화되고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다 그냥 얘네 다 액티브 상태거든요. 그걸 모두 이네이블한 디세이블을 할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이 문서를 따로 보내드리고 제가 예시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사이트에 보면은요, 결제하는 방식에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를 쓰게 돼 있는데요. 그 옆에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던 안 누르던 여기는 써집니다. 사용함으로 누르든 이거 그냥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현재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를 사용함으로 눌렀을 때만 아래 부분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이 소스로 알고 있으면 저희도 다른 부분에 원하는 부분에 계속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신 게 사용함에서 사용 안 함을 눌렀을 때 이게 접혀 있던 게 열리면서 하는 그런 방식도 부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추가적인 부분이니까, 혹시 시간이 나시면 그때 생각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제법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소스를 주석을 꼭 달아서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은 저희의 이메일 시스템에 관련된 건데요. 역시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문, 그 처음에 문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의 이거 뭐라고 하죠? 체크박스 형태도 해도 되고요. 라디오 버튼 형태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